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매수가 21,625원 그리고 비중 5%라고 하십니다. 자, 송민석 전문가님, 네. 어떤 신박한 솔루션 있을 수 있을까요? 신박하게 잘 안내해드려야겠죠. 좋습니다. 네. 기대를 해볼게요. 네, 우선 네. 네, 좀 오래 보유하고 계셨어요. 근데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은 뭐 탈출을 한다 그런다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투자함에 앞서서 물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가 있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가 있고 또 더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가 있어요. 근데 이 동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 그래도 좀 좋다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텐데 우선 뭐 5년 뭐 많이 지겨우시겠죠. 근데 하지만 지금 평균 단가가 21,600원대 돼요. 근데 금요일 종가가 9,930원입니다. 아무래도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온 이유는 그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못했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실적을 보게 되면요. 실적을 보게 되시면 계속 적자입니다. 계속 적자. 근데 하지만은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될 게 있어요. 그럼 언제쯤 이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돼서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시장에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냐인데 그래도 약간 지금 적자 폭을 좀 축소시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폴더블 폰 시장이죠. 그러니까 접히는 그 스마트폰인데 그 시장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 부품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아쉽게도 받진 못했어요.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도 앞으로의 이 올 LED 그리고 롤러블 이런 이 올 LED에 관련돼서 많이 조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실적이 물론 계속 적자입니다. 하지만 실적 자체가 좀 축소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번은 업황이 조금 바뀌면서 좀 한 번 더 주가가 뛰어 오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지겨우셔도 사실 비중이 강하면 그래도 조금 줄여보자 할 텐데 5%면은 솔직히 적당합니다. 적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가가 21,600원 라인이에요. 그렇죠? 21,6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더 지루하셔도 조금 지금 연봉으로 봤을 때 하단 자체가 지금 거의 빠져있기 때문에 천천히 빠질 때 오히려 5%씩 추가해서 좀 더 끌고 가자.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야, 근데 5년 동안 보유하셨는데 네. 자꾸 또 끌고 가자니까 아니, 충분히 이게 힘드시겠어요. 아닙니다. 이왕 5년 된 거 지금 네. 이미 매수가에 네. 대비해서는 또 빠진 것도 있지만 네, 네. 사실은 이런 종목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? 아 사실 이런 종목은요 네. 그냥 안 쳐다본다 합니다. 사실 안 쳐다보고 네. 네. 힘내시고 그쵸. 언젠가 좋을 때 기다리자. 그쵸. 네.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. 네. 안 쳐다본다 그냥. 그럼 언젠가 많이 힘드시겠어요 시청자분이 네. 네. 5년 동안 기다리는데 계속 빠지는 이런 그래서 업황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. 맞습니다. 사실은 중국 때문에 이런 뭐 LCD, LED 이런 것들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실적도 저는 봐서는 크게 좋아질 일이 거기 많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. 그렇죠. 많이 힘드실 거를 각오하셔야 되겠다. 참 듣기 안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 좀 추가로 드려야 되겠어요. 예, 예. 네,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이 힘을 합쳐서 또 종목 고민을 좀 해결을 해 주셨는데요. 자, 일단 뭐 송민석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좀 가지고 있고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상황을 봐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